이쪽만 다 먹으면은 상당히 많이 부자가 되고, 이쪽 38투가 더 부자 있는데 더돈 많이 버는 데가 보이죠? 이쪽 땅을 이렇게 먹어주면 더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역은 딴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땅 먹으세요. 특히 노드 가치를 보시고 좀 비싼 땅, 특히 프랑스를 할 때는 안테벨르펜, 딴 북유럽 땅을 하실 때는 여기 리벡 지역, 요쪽 땅을 좀 먹어가는 식으로. 먹어가면 자동으로 점유율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배를 안 보내도 땅 먹는 걸로 이제 상업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만 하실 거는 처음에 이제 프랑스는 여기 제노바에서 보내는 거, 그리고 보르도에서 수입하는 거, 요 정도 상인 2명 쓰고 돼 있는데, 안테벨르펜 지역을 먹어가게 되면은 보르도에서 빼주시고 안테벨르펜에서 수집을 하게 해놓으면 되겠죠? 좀 많이 좀 벌리겠죠? 그냥 안 바꾸고 그냥 놔두시면은 돈 아마 안 벌릴 거예요. 자, 오스트리아 125표 줬는데 저희가 135표, 10표 더 줄게요. 포크하는 기분인데? 콜인데 콜? 자, 광역청 어느 정도? 쿠어박 다 끝나겠네. 36% 프랑스 콩테 부르군디. 갈라시아. 네, 전쟁 걸어도 될것 같은데? 지금 바르 지방에 전쟁 중이네. 밀라노 공격하고 있네 바르가. 관계도가 지금 바르가 우리에 대한 관계도가 좋거든요. 관계 개선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벨스택스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제국의 일원 칠레 때문에 마이너스 20, 22 정도인데, 벨스택스 문제가 없으면 합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 지금 외교관이 합병으로 다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바르까지만 먹는 것까지는 보여드려야겠네요. 1595년인데 합병 언제 끝나나? 또 합병 해놨는데 멈추는 건좀 그렇고, 합병은 다한 다음에 바로 관계개선 보내놓고 주전이 지금 카스티아가 아직도 56년. 카스티아도 곧 끝나네. 카스티아를 한번 더 추기경. 175표 주겠습니다. 아, 표도 많이 먹네. 짜증나게. 56살, 42살, 47살. 표도 많이 먹기 시작하는데 당선은 안 되고, 신놈은 계약 2단계까지 보내놨고, 제국이 많이 줄었네요. 군주들이. 자, 나무르가 개신교. 나머지 반 개신교로 바뀌었네요. 불고는 정복 미션 떴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땅을 먹을까? 여기에도 마이너스 40이야. 이거 100 올려주면은 강기도 개선으로 100까지 올려줄 수 있고, 동맹 맺고 왕실 결혼 하면은 190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기도 190 이상 됐을 때 종속국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아헨 스위스 동맹. 자, 시간 안 간다. 좀 시간을 빨리 돌려볼게요. 빨리 합병할 수 있게. 한 달에 얼마씩 걸리는 거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개종은 나무로 해놓고, 개혁교회 외교 포인트 492포인트. 예, 외교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행정이 조금 우리가 딸리네요. 행정 쪽을 좀 찍어줘야 되는데, 행정 다음 레벨 개방하면 2년 하나 찍을 수 있습니다. 군사 레벨 찍을까? 갈라시아에서 봉기 어딨죠? 봉기했다는데 없어졌네? 부르고뉴 프랑스 콩테.
장군은 현재 한 명. 예. 폴란드 원조구나. 폴란드 오스트리아 동맹 리버니안 결사다. 그 이건 참여해야 돼요. 자, 속도 좀 줄여줄게요. 왕의 명성이 실추되다. 그냥 외교 100만 잃어버리겠습니다. 네, 폴란드 공격당했어도 섣불리 가면 안 되고 요 근처 병력만 없애고 공성만 해줘도 도움이 되죠. 요즘 병력이 얘들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해군은 빨리 안에 넣어줄게요. 공격당하기 전에. 잘됐다. 좀 한참 싸우고 싶은데 잘됐네. 29연대 프랑스공 매치 지방으로 이동. 상피니 이쪽으로 전진 배치를 해줘야겠네요. 룩셈부르크 용병을 좀 뽑아서 공성 하나씩 먹어줘야겠다. 자, 카스테데 무역분쟁 개정명분 얻었고 10년대 올라간다. 아헨으로 올라가자. 도와주러 갑니다. 굳이 오스트리아랑 전면전할 필요 없고, 왜냐면 이건 져도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린 최대한 눈치껏 해주시면 돼요. 오스트리아 병력이 다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굳이 저희가 우측까지 가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린 천천히 그냥 근처 땅만 좀 먹어주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따로 협상할 수도 있으니까 오스트리아랑 그런 걸 좀 노려도 되겠죠? 주기경. 아, 표 다 뺏겼네. 자, 개종 잘 되네요. 바르셀로나 개종해줄게요. 용병 다 나왔나요? 14연대 요거 공성해줄게요. 트리어 지방. 9연대 있는데 9연대 없애주러 갑시다. 최대한 인력 안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눈치껏 해주시면 되고, 대신 이제 병력 동향을 잘 봐야겠지? 폴란드에 러시아도 공격 들어왔네? 폴란드, 러시아. 이거 전쟁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오스트리아랑 러시아랑 동맹이었나 본데? 자, 관계도에 전쟁 보는 게 있어요. 진행 중인 전쟁. 자, 쿠들란드 지방의 폴란드 정부 전쟁. 공격자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프랑스, 아비뇽, 브로타니, 프랑드르, 홀란드, 유틀레흐트고, 방어자 오스트리아, 리가, 리바넨글스단, 프랑크푸르트, 작센, 러시아네요. 또 러시아가 참여했구나. 또 여기 좀 센 애는 오스트리아랑 러시아 정도밖에 없네요. 근데 먼저 공격 걸고 밀리는데 왜 먼저 공격 걸었지? 폴란드가 먼저 공격 걸었네요. 네, 폴란드가 먼저 공격 걸었어. 그럼 더더욱 도와줄 필요는 없지. 우리가 더더욱 과감하게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방어면 몰라도, 방어면 좀 몰라도 공격이면 뭐 굳이 우리가 나서 도와줄 필요 없어요. 땅이나 먹어줍시다. 하나씩 전진 점수 우리가 따로 따고, 우리가 뭐 따로 협상할 수 있으면 따로 협상하면 되니까. 프론트 병력 하나도 없나? 희한하네. 근데 왜 전쟁 걸었지? 폴란드 15,000밖에 없어요. 15,000밖에 없는데 뭘 믿고 걸었을까? 날 믿고 걸었나요? 프랑스? 프랑스 믿고 전쟁 걸었나요? 코어 바뀌었고 관약장 하나 남았네요. 갈라시아 지방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오스트리아 싸우고 있는 와중에 딴 데 전쟁 걸어도 돼요. 시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자, 포메라니아가 저희에 대한 코올리션에서 나갔습니다. 콜리션 멤버가 누구누구 있지? 오스트리아 하나 있나요? 네, 오스트리아 하나 있네요. 달랑. 그럼 콜리션이 아니죠? 오스트리아 하나 있으니까 달랑. 콜리션이 아닌데 콜리션이 됐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자, 무역분쟁의 전문분 포메라니아. 요거는 기다렸다가 요 3년대 공격해 들어오잖아. 그때 도와주러 가면 돼요. 25연대는 좀 뒤로 좀 이렇게 이동해서 룩셈부르크 이동해야겠다. 8년대 들어오나요? 코블런츠 아헨으로 이동하네. 위쪽 도와주러 가나 본데. 5연대 무이도 강용 쓰고 요 도와주러 갑시다.
자, 프랑드가 10년대 시댁이 있나 있네요. 방어 13년대 16년대 강연 꺼주고 요거 더 들어갈게요. 위로 베르크 지방인가요? 네, 베르크 지방. 이렇게 도화만 줘도 방어 상태로 도화만 줘도 쏠쏠하게 도움이 되죠? 이쪽으로 오네. 30년대 대기해야겠네. 얘들 멀리도 도망 못갈 텐데. 필름 병력이라 여기가 멈춰 있네. 요건 전멸시켜야겠네요. 사기 떨어져서 도망도 못 가고 있는 병력, 요건 없애줘야 돼요. 한 방에 순삭입니다, 이건. 네, 순삭 됐죠? 1년대도 순삭 시켜야 되고. 자, 표를 좀더 줄까? 2년대 남았네. 보시면 전투도 안 하고 그냥 순삭입니다. 대군에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예. 폴란드가 원조 요청이네. 네, 받아줄게요. 28년은 뒤로 빠집니다. 오, 많이 병이 많이 왔어. 조심조심 해야겠다. 87로 이동. 요거는 이쪽 들어오면은 유인했다가 매츠도 들어와라. 통합했고요. 잠깐만. 플랑드 통합했고 지금 들어왔죠? 매츠로 강행군 치고 들어갑니다. 밑에도 26년대 강행 치고 올라가고요. 요쪽에 있는 병력도 이쪽으로 또 평소 컨트롤 이동할게요. 그냥 방어 상태인데 방어 보너스는 그다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병력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청 귀찮네. 아, 트름이 끊기잖아 자꾸 표줄 때마다. 손해상을 보면은 네, 사기는 똑같고요. 부위는 우리가 높네요. 방어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소리죠. 장군 차이 그렇게 없으면. 장군은 좋긴 한데. 64짜리. 이겼네요. 병력 우리가 조금 많이 상했네. 방어 보너스가 별로 없어서. 포병은 좀 많이 죽였는데. 다른 병력은 많이 못 죽였어요. 이렇게 이동합시다. 인력 다시 채워야겠네요. 자, 용병을 더 뽑고. 돈이 아직 있으니까. 마이너스 15 투캇? 돈 들어오는 것좀 보고. 자, 26년대 위로 올라가자. 4년대 없애자. 호텔에서 용병을 좀 뽑자. 보병 2개, 포병 하나. 자, 그리고 지금 외교관은 돌아왔죠. 합병 됐고. 아헨 병력 여기 있다. 위트레흐트에 여기 있네요. 10년대 용병 바꿔 골라 섞어주고. 이 용병으로 여기 공격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적자 났구나. 통합되면 병력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컨트롤 좀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별로 없네, 병력. 그냥 뒤로 빼주겠습니다. 일드 프랑스로. 4연대. 그리고 배도 있네요. 후송선, 소형선 둘, 대형선 둘. 그러면은 소형선은 선택해서 이쪽은. 아, 못 가겠네. 덴마크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네요. 핀란드가 폴란드와 평화조약 맺었고. 우리 그냥 방어만 해주고 조약 맺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19연대. 자, 니무르 개종. 캐롤라이스 좀 오래 걸릴 텐데. 0.6만큼. 그래서 보내놓을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나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십몇 년 걸리는데? 취소. 이거 숨겨도 돈 들어요. 취소하고. 덴마크랑은 또왜 싸우는 거야? 폴란드, 보헤미아, 덴마크, 세르비아, 포메라니아가 여기 공격했네요. 보헤미아 공격했네. 우리가 또 앞에 또 리더 됐네. 전쟁 리더 됐네. 아, 귀찮은데.
보헤미아 지역 점유당하고 있네, 덴마크가. 폴란드. 폴란드가 점령당하는 거죠? 폴란드. 폴란드가 문제네. 지금 폴란드가 전쟁도 걸고 전쟁도 걸렸. 공격도 당하고 방어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이 됐어요. 폴란드가 문제네. 아, 폴란드 아까 이거 방어하는 거는 참여하지 말걸 그랬나 봐. 또 참여 안할 수가 없으니까. 자, 외교관 하나 써야 되는데. 지금 브르타뉴랑 루아르, 아비뇽에서 하고 있고. 바르 관객에서 한번 보내놓을게요. 바르 통합할 수 있나? 그 바로 통합하는 데까지만은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좀 골치 아픈 게, 저희가 전쟁 리더가 돼서 우리가 보헤미아, 덴마크, 세르비아, 포메라니아 협상을 해야 돼요. 땅몇개 줘야겠네, 그냥. 어차피 우리 땅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게 좋겠지? 이런 전쟁은.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다행히 폴란드가 리더라 아마 폴란드가 일찍 끝낼 거예요, 전쟁은. 지금 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그 꼽사대 껴서, 싸움 좀몇번 이겼기 때문에, 예, 육군전투도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99죠? 육군전투도 많이 올라갔고, 도움은 좀 많이 됐어요. 좀 싸우는데 좀 심심했는데, 다행히. 오스트리아 전 병력 많이 좀 밀어냈고, 오스트리아 병력이 얼마나 되나? 그래도 10만 넘어가네요. 물론 다 합친 병력이죠. 오스트리아, 러시아 합친 병력이지만 아마 5만 정도 되겠지 뭐. 자, 플래션. 뭐야 뭐 들어왔어. 어우씨, 깜짝 놀라. 깜짝이야. 자, 가용금 쓰고 들어갑니다. 11년대. 많이 상했네. 어우씨, 깜짝이야. 여기 서 있다가 언제 들어왔지? 11년대 또 87이 이동하네. 87 공격 하나로 들어오네요. 빨리 저제 끝나고, 11년대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쪽 땅이 별로 안 좋다. 방어 번수가 많이 없네. 22년대 도와주러 갑니다. 그리고 26년대 뒤로 빼주고, 27년대도 빼주고, 강행 써서 도와주러 가고, 도와주러 갔고요. 7년대밖에 안 남은 건좀 뒤로 빼주겠습니다. 네, 이게 이겼네요. 요것도. 네, 강행 끄고 내려갈게요. 지금 중요한 건 87, 바드랑 종속구전이 가능한가가 문제인데. 양의 값으로 한 다음에 동맹 맺고 뭐 하고 이러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라시아에서 갈라? 7년대 있네요? 팔란 마우저 갔다 올까? 이거 어떻게 꺼주고. 11년대, 28년대로 갔다 오겠습니다. 11년대 위로 올려줘야겠네요. 이거 표 주는 게 귀찮아서 못 해먹겠네. 너무 귀찮다. 이렇게 깔짝깔짝 공성하는 것도 의미는 없긴 한데. 그래도 먼저 선점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으니까. 유인 미끼니까. 야, 지금 막 러시아가 병력이 엄청 많네요. 다 러시아 병력이네. 근데 폴란드가 많이 먹긴 많이 먹었어요. 이쪽 좀 먹었네. 프로이센 땅. 프로이센 따로 있고 브랜덴부르크 따로 있는 상황이 됐네요. 야, 이거는 아마 리투아니아, 라보니안 결사단 말고, 여기 어떤 결사단 있었지? 라보니안 결사단 아니고, 여기가 어디, 뭐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 그게 바뀐 것 같아요. 프로이센으로. 튀툰 기사단인가? 튀툰 기사단이 아마 프로이센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쪽 북독일 쪽에, 북유럽 이쪽에 바꿀 수 있는 땅이 몇개 있거든요. 문화권이. 그중 하나가 이제 브랜덴부르크도 보통 많이 바꾸고요. 여기 또 들어온다, 씨. 강금 키고 들어왔죠? 들어가자. 이게 별로 안 좋네. 방어가 별로 안 좋네.
평지야? 이 평지라 방어 포인트가 별로 없다. 딴 데로 바꿀까? 지형을? 자꾸 일로만 들어오는데? 발레시전트 승리했고 도도 이쪽 보내놓게. 자 뭐야 프리슬란드 아헨이랑 싸우고 있네. 이건 거절. 아헨 수락 교황령 교황령은 받아주고 퀼른 거절. 자 행정 여의도부 타임 없어. 행정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다음 이념은 군사 쪽 하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질 이념. 질은 뭐가 있냐면 보병전 투력 10%, 육군사격 회복속도 5%, 기병전 투력 10%, 중선박전 투력 10%, 해군사격 회복속도 5%, 경선박 전투력 10%, 포병 전투력 10% 올려주고요. 토탈 다 올렸을 때 규율 15% 올려주거든요. 규율 15% 올려주는 게 좋죠. 질 하나 찍을게요. 그리고 군사기술 어이드 오브 타임이 있으니까 11년 이 포인트를 가지고 포병 전투력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나쁜데 방어하기가. 용병을 빨리 밀어 넣어줄까? 자 바르 받아드릴게요. 아 패배했다. 2만 죽었어. 아 젠장할. 아 방어하기 너무 안 좋은데 이쪽 매치 지방 괜히 여기 붙어 있었네. 아 이런 용병이라도 넣어주는 건데. 용병 해산. 용병 해산. 이거 다시 밀어내야겠다. 아 젠장. 밍스테르는 어디지? 네 받아들일게요. 잉글랜드랑 싸우고 있는 중이라. 아 병력 많이 상했다. 2만 정도 죽었어요. 아 20년 됐는데 2만이면 점수 확 깎였네. 전점수 좀 산지도 좀 유인해서 싸우는 건데. 아 이쪽 동쪽이 이쪽 평원지대라 싸우기 쉽지 않아요. 이쪽이 좋은 건데 도평 쪽 이쪽 남부 쪽 이쪽이 좋은데. 아 너무 방심했다. 너무 만만하게 봤어 오스티아를. 자 합병 95% 거의 다 됐다. 96% 합병하면 외교관하면 쓸 수 있겠네요. 자 바르랑 32인데 바르랑 한번 관계를 볼까? 왕조 결혼 한번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안전도 1 잃어버리고 2칸 잃어버리는 이벤트를 해야 할 수밖에 없네요. 안정도 1이네요. 안정도 하나 올려줘야겠는데? 행전력 포인트 모이면 안정도 하나 올려줄게요. 아 밀리는 바람에 짜증나게 밀력 많이 잃었겠네요. 아 이런 괜찮습니다. 뭐 에이.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폴란드가 너무 삽질하는 바람에 도움이 안 됐어.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이. 야 러시아 폴란드 다 점령당했네.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완전히 박살나네요. 러시아 너무 커졌다. 인간적으로 요크서 지방 왔다. 임무 임무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산시켜주는 수밖에 없어. 퇴하고 패배해도 어쩔 수 없어. 최대한 상대방 병력 긁어내고 해산시켜주는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건 빨리 폴란드가 협상을 해야 돼요. 폴란드가 빨리 협상을 해야 돼요. 자 아비뇽 먹었고 아비뇽 여기 땅 하나 있는 거 용병 있네요. 요거 해산시켜주고 해군도 이 두 대가 있는데 요건 딴 때 딴 땅이고. 바르 같은 경우 결혼하고 뭐하고 하면은 관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신놈 땅인데 바르도 결혼 주선 해주고 요 병력은 해산시켜주겠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공격 다 뒤로 빼줘야지. 후퇴 후퇴. 산지에서 싸워 무조건. 프랑스 왕실은 아인과 동맹. 동맹. 동맹 안 받네. 아, 우리가 전쟁 중이라. 전쟁 끝나고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동맹까지 맺어야 돼요. 만약 44%인데 이건 협상을 해야 된다니까. 협상했네. 오스트리아가 리투아니아랑 했네. 헤센 원조. 바이에는 안 왔지. 이건 거절할게. 프레스티지가 좀 깎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헤센은 먹힐 수밖에 없네. 아, 헤센은 좀 저희가 보호를 한 다음에 헤센은 통합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힘들 것 같아요. 보헤미아, 덴마크. 아, 표 많이 먹네. 이게 웃긴 게 보헤미아는 폴란드를 공격했고 폴란드는 오스트리아를 공격해서 서로 이렇게 막고 있어요. 희한하게 됐어요, 전쟁이. 서로 공격하게. 우리는 또 동맹이 웃긴 게, 우리는 덴마크, 폴란드, 보헤미아 다 동맹을 맺어서 다 전쟁에 껴들게 됐어. 완전히 엉켰어. 폴란드가 잘못한 거야, 처음부터 오스트리아 공격하는 바람에. 자, 어디 계획기에? 브라반트 개정해 주죠. 그 와중에 또 리투아니아는 또 보헤미아 공격하고 있고. 보면 판도가 웃기다니까요. 덴마크는 또 보헤미아랑 동맹이고, 보헤미아는 덴마크랑 동맹이고, 폴란드는 또 보헤미아 공격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폴란드 공격하고 있고. 3년도 이건 뭐지? 용병 해상. 승점 아예 18점. 패배 인정하고 빠질까? 딱 뭐 줄까? 밀라노? 포츠나니 전쟁 목표네요. 포츠나니 지방에 대한 코어 폐지? 이게 목표네. 포츠나니 먼저 공성해야 될 것 같은데? 보헤미아에게 공성됨. 아, 우리의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병력한테. 근데 우리는 섣불리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놔둘게요, 그냥. 굳이 싸울 필요 없어. 그건 뭐지? 니가? 아, 니가가 배로 건너서 여기까지 왔네. 잉글랜드 땅까지 왔네. 자, 병력 보시면 저희가 이제 11만 있어요. 러시아가 60만, 오스트리아가 6만이네. 합치면 우리보다 많네요.
러시아가 미군 내려오는 게 무섭네요. 야, 폴란드 이튿날 지나와서 막 그냥